함정 증입니다. 함정 증. 파자 분석하면 구멍혈이죠. 구멍혈, 우물 증입니다. 구멍 속에 우물처럼 웅덩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함정이 되겠습니다. 함정 증 되겠습니다. 우물정이죠. 우물정. 구멍 속에 우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함정이다. 함정정이 되겠습니다. 구멍혈은 진면이죠. 나눌판입니다. 집 내부에 벽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평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구멍이 송송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흙집으로 만들어졌죠, 대부분.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흙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멍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멍혈, 집 내부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구멍이다. 그래서 구멍 속에 우물정처럼 만들어진 것이 함정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정. 함정에 빠지다. 그래서 함정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카풀 숫자입니다. 구멍혈이죠. 드디어 숫자입니다. 드디어 구멍에서 나올 정도로 빛을 청산했다. 구멍 속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빛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드디어 수입니다. 드디어 수. 구멍혈. 드디어 구멍 움집에서 탈출을 했다. 그래서 빛을 갚고 청산하고 갚을 수가 되겠습니다. 구멍혈은 진면 나눌판, 집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멍혈자가 되겠습니다. 갚을수, 드디어수, 구멍혈, 움집 생활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되니까 빚을 청산하고 빚을 갚아서 내 집을, 조그만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갚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멍혈 포함되어 있는 파생되어진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구자입니다. 파자 분석을 하면 아홉구 또는 모을규 되어 있죠. 구멍혈입니다. 9년 동안 구멍 속에서 굴 속에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고, 모을규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구멍혈이죠. 구멍까지 모아서 하찮은 것까지 써 연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구할 구. 9년 동안 굴 속에서 연구를 했다. 또는 구멍까지, 작은 구멍까지 모아서 연구했다. 아주 자세히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세히 연구를 했다.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구멍혈. 진면 나눌판. 집 내부가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멍혈. 이번 시간에는 완고할 환입니다. 성격이 완고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원이죠? 어떤 원? 어떤 원? 파자 분석하면 머리 혈입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가 어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최고란 얘기죠. 다른 사람과 함께 타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또는 완고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머리혈, 자기가
자기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 주장이 옳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고할 완이 되겠습니다. 고집셀 완 해도 되겠죠. 고집이 세다. 으뜸은 머리혈. 머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타협을 잘 하지 않겠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완고할 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날 완자에 대해서 타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화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일 날일입니다. 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는 밝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가 가장 밝다, 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할 완자가 되겠습니다. 해일 날일. 그다음 가로왈. 해일과 가로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왈이죠. 가로왈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입은 이렇게 가로로 길죠. 혀입니다. 그래서 가로왈자가 되겠습니다. 해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떠오르죠. 그러니까 세로로 형성되는 한자가 해일자가 되겠습니다. 지면에서 위로 떠오르니까 세로로 형성되는 거죠. 해일. 가로로 형성되는 한자는 입이, 사람의 입이 옆으로 펴졌죠. 가로로. 그래서 가로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는 각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각관자에 포함이 되는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맨 윗부분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덮을맥이죠. 그 다음 법도촌, 규칙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뭡니까? 으뜸문이죠. 법도를 으뜸으로 하는 것은 덮는 것 중에서 무엇이냐? 가시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모자를 이용해서 계급에 따라서 모자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한다 해서 아무런 모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서 모자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관. 금으로 만든 가시란 얘기가 되겠죠. 어떤 문자는 우뚝할 오류입니다. 우뚝한 사람 중에서 최고니까 으뜸이죠. 그래서 으뜸 문자가 됩니다. 우뚝할 올, 우뚝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니까 하나, 첫 번째니까 최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으뜸이다. 으뜸원이 되겠습니다. 덮을맥입니다. 여기서는 덮을맥, 으뜸문, 규칙촌, 법도촌이죠. 그래서 덮는 것 중에서 규칙에 의해서 으뜸이다. 그러니까 으뜸으로 규칙으로 덮는 것은 가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법도를 으뜸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은 덮어서 사용하는 가시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각관. 덮을맥, 법도촌, 으뜸은 덮고 있는 것 중에서 규칙을
법도를 규칙을 나타내는 어떤인 것은 어떤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시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대신들이 모자를 쓰고 있죠. 색깔이나 무늬나 장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급에 의해서요. 그래서 각 관자가 덤벼겠습니다. 금관은 금으로 만든 관이 되겠죠. 금으로 만든 관, 갓, 금으로 만든 모자라는 의미가 됩니다.